그럼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이제 지금 시대의 그런 권력의 정체라든지 이런 어떻든 권력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뭐 정치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생활 속으로 정치가 밀려 들어오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일반 착한 국민들은 사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새끼밥을 잘 먹고 이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아들딸 장가 가서 잘 살길 바라는 그런 걸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도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리더십을 쥔 쪽에서는 여건 야건 국민이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운동권이라는 거는 그런 그 우리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그 정치 세력과는 달라요. 이건 뭐 그동안에 여득이었고 야득이었고 했었습니다만 다 같은 문명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 묵시적 합의된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테두리가.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정권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자꾸 터치하니까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데 국민이 이 배움을 통해서 머리가 깨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깨어난 측면은 뭐냐면 생활상 자기 일상의 삶이 파괴되는 데서 오는 분노.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분노처럼. 이거 뭐야? 최저임금제 한다고 하니까 나는 왜 이래 더 불리하네? 라든가. 아니 뭐 이거 뭐야? 이제 장사도 못하게 생겼네. 종업원 다 해고하고 가족끼리 와이프 자식까지 와서 우리끼리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9시 이상 문 열어놨다간 최저임금에 걸려서 이거 생돈 나가겠네. 이래가지고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의 측면에서 깨어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냥 먹고 사는 데 열중해가지고 특별히 뭐이 정치 쪽으로 공부나 독서가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게 뭐냐? 이 집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 태어나가지고 전체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지. 없어요. 뭐, 그리고 그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 없고, 그리고 50이 뭐 힘들었다? 아, 일반 대중이 힘들 거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지식인 같은 사람이, 아, 이게 뭐 언론 좀 이렇게 섞인 소리니 왜 야단이야? 이런 느낀 거지. 일반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80년대는 붐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전체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사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 같은 거 우리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하면서 뼈저리게 우리 지식인 일본이 느낀 건 아닙니까? 야, 이런 세상 오면 정말 이거 죽을 맛이겠다. 이거는 아니다. 좌파라든 우파라든 의회주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좌파라고 우파를 해야지 전체주의는 안 되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전체주의?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직 전체주의가 들어와서 막 그냥 저 영장도 없이 막 압수수색하고 잡아간다든가 뭐이 민간인 사찰을 계속 뭐 오호작동법을 해가지고 감시를 한다든가 신문이 완전히 그냥 백지를 찍어내는 것처럼 된다든가 하면은 좀 알겠죠.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유사 전체주의적인 단계에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국회라면은 거기까지 갈 겁니다 아마. 일반 시민도 만져질 수 있는 전체주의 냄새가 날 거예요. 아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를 이제 그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다 이렇게 낮은 단계의 예, 전체주의. 그 아주 누가 칼럼을 잘 썼더라고요. 용어를 그렇죠, 그렇죠.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는 이미 온것 같다. 저강도 혁명이죠. 예. 그런데 뭐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목표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다.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떼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또 위원회 민주주의죠. 네. 직장에 어떤 뭐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려고까지 그럴 겁니다. 아, KBS의 뭐 진실과 무슨 뭐 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새파란 아이들이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선배들 불러서 당신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런 발언하지 않았어 나가시오. 그러려다가 사법부 우리 사법부가 그때 말해도 좀 괜찮은지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 뿐이지 앞으로 개헌이 되거나 하면은 모든 직장에 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법권을 가진 위원회, 징벌권을 가진.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검찰총장의 지휘 수사권이라든지 인사권을 박탈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죠. 말로는 진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그러지만 예.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집권자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삼권에 삼권에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더만은 야 그래도 내 평생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게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아. 원래 그분은 이제 좀 진보적 책자가 강하신 분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씨가 그 민정수석이 될 때 대법관으로 추천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성향을 가졌는데 왜 국민을 위한 그 계획이야지 어떻게 당신들을 위한 계획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기가 막힌 게요 자유당 때 그렇게 이 횡포를 뭐 행정권에 했다고는 그러지만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국가보안법으로 글 쓴 거 가지고 그때 물리대 다니셨어요. 물리대 정치학과. 근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아,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그 사법부가 살아있어요. 유병진 판사하고 김영섭 판사라고 지금까지도 인구의 회자들은 높이 존경을 받는 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위 정치적 억압에서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권 아닙니까? 민주다! 자유로운 말은 안 했어요. 민주화, 정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뭐, 그런지, 그, 억압에 저항한다고 해서 나온 게 운동권인데, 지금 운동권을 하는 게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 말보다는 놀고 있네죠. 요새 사법부 내 하는 거 보면, 그 영장 전담 하는 사람들의 그, 이 편견이라든가. 얼마 전에 그 한, 저 이동재 기자한테 이동재 기자한테 김병헌 영장 전담 네. 서울중앙지검에 네. 그리고 저 최근에 판결이 아유 그 웃긴 게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저 뭐였죠 진선미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경기지사 이재명 씨 아 이재명 씨 진선미가 아니라 은수미 예 은수미 씨 은수미라든가 이재명 이재명 씨 그 판결문 내가 보니까 예.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두고만요. 네,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실망인 것 그러니까 이만저만요. 자유당 때도 안 그랬어요. 김병로 대법관이 이승만 박사하고 얼마나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독재 나무라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이미. 결이 다른가. 아니 사법부가 이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진짜. 유신 때나 조금 뭐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기계가 있는 거죠. 아, 있죠. 사법파동도 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억압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권 출신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계도 없어진 것 같고 결기도 없어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 정의도 없어진 것 같고. 네네. 법이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는 게 아니고 네. 법이 정치의 일부예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진보법학이라고 있어요. 진보 자칭 진보법학의 기본 이론이 뭐냐면은 주관주의예요. 법의 객관성에 묶이지 말고 판사 주관적으로 하라는 게 그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란 뭐냐면은 진보 판결을 하라 이거예요. 판례에 구애되지 말고 법 조문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게 판례라기보다 이 법규하고는 저는 상관없는 판결이에요.
이념적 판결입니다. 이념적 판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를 참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이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보루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데 이제 그런데 스스로 뭐. 지금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판사들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셨구나.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이 내가 보니까 법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그 법이란 것도 일종의 상식과 양식과 그렇죠. 합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객관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병진 판사가 나한테 무죄 때려놓고 그래요. 제가 꾸벅 저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집 저 어머니가 예. 아우, 고맙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려고 잘해준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법관은 호불호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얘기죠. 법관은 호불호를 가지지 않는 게.